어떤 사고인지 같이 보시겠습니다. 네, 왼쪽에는 후방 영상, 오른쪽에는 전방 영상인데요. 어떤 사고일까요? 옆에 저 탱크롤인가요? 커다란 차가 오는데, 자, 여기서 나 좌회전할 겁니다. 좌회전 들어갔는데 탱크롤이가 꽝! 에헤이! 어떤 사고예요? 어떤 사고? 여기서 자 보세요. 1차로는 좌회전, 2차로는 직좌야. 나는 직좌에서 여기까지 와서 돕니다. 예, 정상 돌고 있죠? 야, 근데 저 큰 차가 한꺼번에 좌회전이 안 되니까, 아, 원을 크게 그렸네요. 이분께서 그림을 그려주셨는데요. 자, 이분께서 그려주신 게 이렇습니다. 네, 탱크로이가 돌고 나서 여기서 일어난 게 아니구나. 여기가 아니고, 나는 가서 여기까지 들어갔는데 여기 와서 때렸다고요? 그러면 당연히 100대 빵이죠. 네, 요 근처에서 사고 났다 그러면은, 아, 블박차가 과연 이 가상의 도선 지켰느냐 여부가 문제 될 텐데요. 지금 이 그림, 이 그림이라 그러면 이건 100대 빵입니다. 그런데 보험사는 이럴 때 뭐라 그럴까요? 100대 빵이라 안 그러겠죠. 보험사 뭐라 그러는지 보겠습니다. 이 사고에 대해서, 아, 상대가 무과실을 인정 안 한다네요. 예. 아직 저 100대 빵이어야 되고요. 분심이 접수? 분심위는 거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분심위는 백대빵도 백대빵 아닌 거라고 결정하는 경우가 우리는 많이 봤잖아요. 네, 분심위 가면은 이상한 결정이 나올 수 있는데요. 아직까지 허리에 통증이 남아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계속 치료를 받아도 될까요? 다 나을 때까지. 다 나을 때까지.